NNC의 경제 토크 기업 공시 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는데요. 전기차, 2차 전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이 지금 계속 순환매잖아요. 네, 물론 반도체에서 시작된 게 AI를 그 주제로 해서 뭐 전력 기기, 원자재, 뭐 원전, 뭐다 색도 돌면서 못 오른 건 사실 2차 전지밖에 없다. 2차 전지 빼곤 다 오른다 그랬는데요. 2차 전지 기대감도 있는데 여전히 아직 돌파구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실적하고 이슈부터 체크해 주신다고요? 우선 테슬라 실적 발표 우리가 좀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더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9%가 좀 감소됐고요. 순이익이 55% 감소됐는데 월가의 실적 컨센서스를 좀 미달했던 실적. 그래서 매출액이 213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이 1년 전 대비해서 감소했던 11억 3천만 달러 좀 기록했다. 이 부분이 20억 1천만 달러 대비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 좀 떨어진 셈입니다.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 여파로 인해서 수익성이 한13% 정도 훼손이 됐는데, 여기에 더해서는 뭐 저가형 전기차에 관련된 양산 계획을 좀 철회한다라는 노이즈 이슈가 있었고, 성급하게 뭐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 아니다 라고 좀 부인을 하면서 다시금 좀 반등을 한 사례가 좀 그렇죠.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전기차 지금 모델 2에 관련된 대량 양산을 2025년도부터 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로보택시에 관련된 전략을 8월에 공개하고 2025년도부터는 뭐 중국과 일부 국가에서 상용화를 좀할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자율주행 무인택시의 2025년도 상용화 이벤트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를 좀더 추세 전환하는 데좀 일조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제 수에서 뭐 FSD 적용했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10차에 치일 뻔했다. 영상 봤어요. 열차로 확 가다가 그래도 확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전자가 좀 제동을 한 건데, 이 부분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또 악재가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여건에서는 뭐 자율주행 서비스에 관련된 안전 적합도를 좀 통과했고, 여기서 최대 이슈가 됐던 부분이 데이터를 어떤 수집 경로, 이 부분이 외자 기업에 관해서 할수 없다라고 했지만 상하이시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로보택시를 상용화할 수 있는 오히려 좀더이 길이 좀더 확장될 수 있고 본격화를 좀더 예고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에 관련된 보안 우려, 이 부분에 관련된 해제 요건들은 좀 있지만 아직 중국의 규제가 명확하게 뭐 전국적으로 좀 확대된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라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대도시권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중국 전 지역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 부분에 대한 영향 제한이 뭐 해제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테슬라와 우호적인 관계다. 그래서 어제 뭐 젠슨황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최고다라고 좀 극찬을 한바 있었고, 그이립 서비스가 사실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스톡옵션 관련된 어떤 주총이 다음 달에 좀 의지가 있죠. 예정돼 있죠. 이 부분에 가서 약간의 뭐 지원 사격적 메시지가 좀 있었다라는 평가들 좀 나오고 있지만 자기네 집 사주고 뭐 이런 거에 우호적으로 가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어떤 그 근데 하지만 이거가 좀 반대되는 경향들로 보면 계속해서 테슬라는 좀 노이즈시에 좀더 민감하고 이에 따른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들, 특히나 2차 전지주의 영향들이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최근에는 뭐 AI 스타트업 XAI에 대해서 뭐 60억 달러, 전체적으로 한 8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좀 성공했다고 하는데, 본업을 좀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관련돼서 여러 사업을 자꾸 망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테슬라에 관련된 어떤 이 시장 우려감들을 다른 사업 부분에 관련된 어떤 이 전략 제시로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도도 좀 확인되고 있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뭐 중국에 대한 전기차 수입 관세가 25%에서 100%로 이제 상향된 부분들.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반대로 조금 더 노이즈가 좀될 만한 이슈들도 있으면서 계속해서 테슬라 주가가 주가에 힘이라서 계속 좀 작용하는 부분들. 더군다나 우리 증시의 2차 전지주 흐름들 보면 KRX에 좀 우리가 좀 연동되고 있는 탑10 지수의 주가 흐름들이 최근 6일간의 급락을 좀 했다가 어제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늘 좀 상승분을 다 돌린, 그래서 다시 하락전을 좀 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인 어떤 조정 우려감들이 좀더 부각된 흐름들, 이 부분은 부정적인 어떤 부분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의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는 사실 전기차에만 관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요. 그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플랫폼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로봇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그런 플랫폼이나 다른 업체로 이제 봐줄 거냐 여기에 대한 아직까지의 시장에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M7 가운데 테슬라하고 이제 애플이 지금 이제 굴욕적으로 좀 그죠. 네. M5로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를 볼 때는 테슬라의 전처럼 그냥 테슬라 주가 오르기를 기대하고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런 로직은 이제 전만큼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죠? 결국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방적인 수요, 원자재 가격, 캐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이런 게 관심 있는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셀사들은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은 이제 끝났고 2분기 실적 전망을 좀 해야 될 상황인가요? 전체적인 우리가 2024년도에 네. 이 전기차 시장의 동향들을 보면 네. 굉장히 우리가 캐즘이라고 해서 뭐 일시적인 수요 정책 기관.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좀 일시적일까. 저는 한 올해 그래도 한 연말까지에 관련된 실적 여인은 조금 더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네. 실적이 관련된 어떤 수요 여파는 한 3분기 내지 4분기까지는 예, 예.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아니 원래 캐즘이라는 게 그 어떤 라이프 사이클 제품이나 네.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성장하다가 초반기에 덜커덩거리는 구간인데 그게 네. 뭐 1, 2개월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트렌드니까 그게 1, 2개월짜리는 아니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봤을 때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SNE 리서치가 1분기 관점에서 배터리 탑재량을 좀 조사를 했는데 네.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22%가 좀 증가됐다. 그러니까 증가가 됐는데 우리가 체감했을 때는 이게 정체 구간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예. 이 증가분은 중국 시장까지 다 포함돼.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라는 것이 우리가 유럽과 북미향 시장이 둔화된 것이고 중국 내수 시장은 여전히 그렇죠. 활발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셀 3사의 합산 점유율을 좀 보면 23.5% 전체 시장 점유율의 23.5% 이 시장은 중국 시장을 모두 다 포함했을 때의 경우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8%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이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중국 배터리사들의 어떤 성장세는 계속해서 좀 더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국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높은 36.3%대 성장률을 좀 보여줬다는 이 부분이 좀 다소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개별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를 좀 기록했고요. 삼성 SDI가 5위, 그다음에 6위가 SK온이었는데 중국의 CATL이 31.9% 시장 점유율 1위였고요. 네. BYD가 글로벌 2위. 일본 기업에서는 파나소닉이 유일하게 4위를 좀 기록했는데 점유율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는 측면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 시장의 어떤 전기차 이 공급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파나소닉이 시장 점유율이 소폭 좀 증가되고 있는 차이가 좀 있었다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다만 SNE 리서치가 이제 하반기 부분에서는 미국과 유럽 부분에 관련된 신차 부분, 그다음에 조인트 벤처 기업에 관련된 양산품들이 좀 가시화되는 양산 물량들이 좀 더 확대되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 배터리 셀 3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하반기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어떤 네.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사실은 미중 간의 충돌이 있으면서 중국의 진출을 미국이 뭐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사실 반사익을 크게 받았던 거잖아요. 네네.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경쟁했다면 사실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이만큼 네. 영향력을 좀 갖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결국은 국내 셀 3사는 국내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니까 그렇죠. 네. 또 전방 그 자동차 회사들, 메이커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어요. 네. 예. 우선 지금 2분기까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좀 부정적인 인식, 그다음에 뭐 업황에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 테슬라의 뭐 인도량도 감소되고 네. 있고 최근에 뭐 로이터 통신의 경우에는 뭐 모델 Y 주력 차종에 대한 중국의 감산 부분이 한 20% 정도 감산이 있었다는 부분인데 네. 아직 팩트 체크가 좀 된 것은 아니고 예. 테슬라가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4월에 발표가 될 수 있는 4월 이제 차량 인도량, 그다음에 5월에 판매량들을 우리가 좀 더 집계를 해보면 아마 부분적인 이 감소 요인이 6월까지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현실화되고 공식화되면 한 번쯤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 3분기 부분에서는 지금 이 미국 공장에 관련된 가동 부분, 그래서 2025년도부터의 가동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네시주의 GM 합작 공장이 확대되고 있고요. 애리조나의 단독 공장 그리고 하반기부터 캐나다의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좀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가 2025년에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에 관련 이 가동이 좀 더 본격화되면 IRA 세액 공제액들이 좀 커지니까 삼성 SDI가 그래도 1분기에 비교적 양호한 이익계산을 좀 했는데 이 기조 때문에 이익폭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SK온의 경우에는 아직 AMPC 세액공제 부분이 아직 덜 반영된 측면인데 아마 지금 GM이나 포대양 부분에 대한 미국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면 여기에 관련된 이 반영액이 좀 더 증가되면 오히려 이익 개선으로서 좀 작용될 수 있는 영향들 여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뭐 7조 원대 설비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좀 공언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미국 합작 공장이라든가 뭐 중국의 연청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의 증설비 투자가 좀 더 본격화된다면 한 2026년도 한 2분기 이후부터는 관련한 어떤 양산품들 캐파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들 또 개별 기업들의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뭐 ESS 이런 것들도 꽤 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신경을 네네. 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실적 추이에서는 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도 52주 신조가 지금 한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라고 좀 발표가 됐는데 네. 저는 사실상 지금의 낙폭을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 보는 이슈가 우리가 6월 10일 정도에 또 인터배터리 유럽 2024 일정을 좀 앞두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면 우리가 코엑스에서 열렸던 인터배터리 2024 네. 최대 화도가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네.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뭐 부가소재라든가 LFP 배터리 관련된 양산 여기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좀 더 공개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추세가 좀 더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3분기부터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이 시작된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추세 전환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ESS LFP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북미향 공급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이 좀 더 가셔야 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실적 개선 기대감들도 반영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사루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연내 파일럿 제품 그다음에 2025년도에 부분 양산을 좀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선행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낙폭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상승 탄력도 관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뭐 가능성이 좀 크고 삼성 SDI의 경우는 배터리 셀 3사 안에서는 가장 양호한 어떤 수급 요건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온의 경우에는 아직 사륙파이 배터리를 좀 개발 중에 있고 2026년도 기점에서는 LFP 배터리를 배터리 셀 3사 모두가 양산 일정을 좀 수립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은 아직 시점이 좀 남아있지만 좀 지켜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확실히 참 그런 건 좀 잘해요. 보면 네. 왜냐하면 그 배터리 3사 가운데 삼성이 제일 그동안 보면 이렇게 네. 투자도 좀 소극적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가 싶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어떤 성장하다가 주춤거리는 걸 좀 예상을 한 네. 건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뭐 캐즘 얘기 나오고 이럴 때 막 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삼성이 그죠? 치고 나가면서 투자도 하고 전고체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삼성의 전략이 시장에 좀 무르익은 다음에 그죠? 네. 들어가서 네. 예? 쏟아붓고 그렇죠. 예?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고체 이런 것들도 삼성이 네. 삼성이 그쪽 부분도 뭐 지금 지난번에 네. 그 시험 라인 파일럿 하고 나서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지금 같지만 네. 2026년도에 일부 제품 양산 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삼성 SDI가 네.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성과를 좀 내고 있다는 차이가 같은 섹터에 관련돼서 지금 가장 외형이 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민을 하는 경우에 삼성 SDI가 독주 체제를 좀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뭐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술 격차가 지금 일본의 뭐 도요다랑 좀 크게 좀 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 격차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좁혀졌고 네. 양품 관점에서는 오히려 삼성 SDI가 좀 선점 효과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뭐 이전만은 못하지만 테슬라 이슈하고요. 국내 배터리 3사의 2분기 전망 개별 이슈들까지 살펴봤고요. 2차 전지에 관한
지금 주목할 만한 기업은 이제 다음 세션에서 또 전지 얘기하면서 제시를 해 주실 그런 예정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